다이빙을 10년 넘게 하신 거잖아요. 또 대회도 많이 나가셨는데, 그러다 보면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. 어떠세요? 옛날에는 시설이 별로 없었어요. 예. 그러니까 선수들이 배우려면 코치가 입으로 어떻게 하고 네. 어떻게 하라 예. 그런 걸로만 듣고선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서 네. 종목을 만들어 가죠. 아, 뭐 영상 배우려면. 자료나 이런 것도 없고 하니까. 영상은 뭐 네. 보기도 그때는 또뭐 그런 거나 제대로 있어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주로 입으로 얘기하는 거죠. 지금은 뭐 보조기구가 많으니까 다 선수들 안전하게 훈련을 시키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예. 보면 이제 딱 5개에서 하니까 보통 예. 이제 새 종목을 하니까 막 떨리잖아요. 처음 해보니까. 예. 그럼 이제 만약에 앞으로 세 바퀴만을 돈다. 그러면 이제 딱 눈을 뜨고 해야 되니까 돌아가는 걸 알아, 뭐 어디가 어딘지를 알아야 자기 몸을 피죠. 근데 이제 하늘도 퍼렇고, 물도 퍼렇고. 그러면 이제 하나, 자기 나름대로 하나, 둘, 셋 하고 딱 보면 봤는데 퍼러니까 그냥 쭉 피는 거예요. 그런데 그게 하늘로 한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네. 하늘로 폈으니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떨어질 거 그쵸, 그쵸. 아니에요. 그러면 이 며칠씩 운동 못 해요. 엄청 아프잖아요. 엄청이죠. 뭐 네. 다 피부가 갈라지고 그래요. 이게 위로 폈을 때는 이게 그 도는 그 원심력 때문에 팍 떨어지는 거잖아요, 이렇게. 와. 야, 지금 생각만 해도 참 어렵고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탁 떨어지면 저희가 수영장에서 이렇게 점프돼서 딱 떨어져도 배로 그럼요. 떨어지면 아프거든요. 아파요. 와, 그 하늘에서. 고생 많으셨습니다.